게임을 사랑하신 여러분, 게임이 궁금하신 여러분은 물론 모든 게임 유저들을 불러채워줄 펑그랩의 야심작 그질 알고 싶다 5회가 돌아왔습니다. 그질 알고 싶다가 봄에 시작해서 벌써 여름이 되었는데요. 여름밤에 보니 더욱더 싱그럽고 좋은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네, 오늘부터도 녹화 시간이 밤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네. 근데 좀 낮에 할 때보다 약간 좀 더 신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밤이 좋습니다. 네, 저도 밤에 좀 더 똘망똘망해지고. 예, 낮에는 거의 이제 잠을 자거나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뭐 술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낮술이요? 예, 거의 이제 저는 낮에 이제 술을 먹는 게 사람이 없고 술집에 그래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거의 힘을 못 쓰는데 밤에 녹화를 하니까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상쾌해요. 그리고 또 녹화 시간을 바꾸면서 또 그지를 알고 싶다도 조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죠? 네, 일단 뭐 제일 먼저 가장 큰 비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기획을 했었던 그지 333이 안타깝게도 리뷰 3주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뭐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오래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3주면은 너무 단명한 게 아닌가. 333에 맞춰서 3주?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지 333이 결국 3주 만에 막을 내렸고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대본에도 이렇게 써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네. 네. 그지 새끼, 네, 그지 이제 삼시 새끼라고 이제 올 여름에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를 나름대로 이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이제 구현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또 보낼 수 있었으면 하네요.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또 있죠. 뭐요? 네. 또 있어요? 제가 그나마 말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그지도 보이 코너인데 홀라당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네. 제가 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아직 말을 좀 더듬고 이제 시선 처리도 좀 애매한데 그냥 홀라당 없애버리네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지난주만 해도 네. 이 자리를 조금 넘보시는 그런 네.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주행 씨가 근데 그래서 그냥 없애버렸는데 그러니까요. 좀 약간 그 진행에 조금 욕심을 내는 게 네. 그렇게 보기 싫었나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지않아 CG 처리가 되지 않는 자리를 이제 사람을 직접 모시지 않고 네. 저희가 이제 듣고 싶은 얘기 있으면 미리 녹화했다가 이제 따로 플레이를 한다거나 혹은 네. 영상 통화로 예, 이주행 씨의 의견을 들어보는 이런 정도로 이제 점점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뭐 여하튼간에 방송을 하면 할수록 계속 이제 능력이 늘고 있다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회 방송 때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네. 안정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네. 또 떠는 것도 좀 많이 없어진. 아 지금 떨려 죽겠어요. 지금. 그래요? 네. 아직도 그래요? 네. 무슨 일인데? 저희는 그걸 못 느끼는데. 네. 지난주만 해도 아니 지난주에 조금 자신감이 넘쳤는데 이 그지 돋보기가 없어지고 나서 네. 조금 자신감이 결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신감 다시 회복하시기 바랄게요.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네. 그지를 알고 싶다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가 바로. 그지들의 시선입니다. 발음 잘해야 되는데요. 그지들의 왜 이렇게 발음을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지가 붙으니까 하여튼 뭘 붙여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지들의 시선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게임계에 있었던 이슈를 MC들의 시선을 통해서 보다 심도 있게 파헤쳐보는 그리고 또 각각의 의견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바일 게임 대작들이 몰려옵니다. 그 중에 이제 영국에서 온 라이벌 킹덤이라는 게임이 지금 사전 등록을 시작하고 있는데 벌써 10만 명이나 등록했다고 합니다. 10만 명? 네. 예. 근데 이제 라이벌 킹덤 개발사는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면은 이제 스페이스 에이프 게임즈라는 곳인데 런던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게. 그리고 이전에는 사무라이 대전쟁이라는 게임. 예. 이건 나름 한국에서도 이슈가 됐었습니다. 사무라이 대전쟁이라고. 예. 사무라이? 네, 사무라이. 예. 예. 사무라이 대전쟁. 네, 그걸로 이제 네. 연매출 2천만 달러를 달성한 그런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게임이에요. 예. 그런 게임을 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벌 킹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5월 7일 날 140여 개 국가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개발사가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애초에 한국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개발을 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순신 캐릭터를 넣는 현지화 작업을 해가지고 좀 특별하게 지금 런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현지화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하지 않고
넥스텝 게임즈라는 한국 게임 개발사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10만 명이면 또 굉장히 또 많은 숫자니까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저는 또 알려드릴 소식이요. 이 NHN 엔터테인먼트의 갓 오브 하이스쿨이 이제 또 출시를 예고했는데요. 이 사전 등록은 50만 명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테스트에는 37만 명이 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재접속률이 6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예. 좀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네요. 돌풍이죠. 그때 이제 이주행 씨가 플레이했었던 게임, 그 게임 이야기 하는 거죠? 네, 근데. 예. 아, 이번 거는 이제 새로. 이제, 그러니까 그때 아, 제가 했던 건가요? 네. 하셨던 거. 아, 제가 했었던 거요? 네. 그 YG가 아닌 네. NHN 엔터에서. 네. 아, 네. NHN 엔터. 예, 엔터에서는 예. 아, 제가 했던 거 맞네요. 그러면 그거 예, 예. 그 굉장히 그 모델링이 좋았고 그다음에 네. 뭐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 게임인 것 같은데 저희 방송에 나와서 네. 이게 갑자기 이렇게 유명해진 승호 씨가 이야기해줘서 아 그런가요? 네. 분명히 아직... 네,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근데 저는 진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사실 뭐 캐릭터는 잘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격투 이제 횡스크롤 격투 대전이라는 게임 자체는 잘 만든 것 같은데 네. 플레이하는데 단 점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잘 해결이 돼서 이제 모바일 게임 팬들을 또 찾아가게 될까 그게 좀 기대가 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6월 모바일 게임 대작들이 몰려온다라는 제목에 가장 걸맞는 이런 소식을 또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넥슨의 마비노기 듀얼이라는 TCG 게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핀콘의 엔젤스톤이라는 게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넷마블의 크로노블레이드 이렇게 속칭 대박 게임들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줄줄이 네. 기대 격돌 아 뭐 출격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뭐 출시 예정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영상도 좀 공개가 되고 예. 이런 것들로 알고 있는데 넥슨의 이제 마비노기 듀얼 같은 경우는 이제 TCG 게임이라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은 카드 배틀 게임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이제 하스스톤이라든가 또 예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매직 더 게더링이라든가 예. 뭐 이런 식의 또 유명한 이런 그 장르인데 일반 그 TCG 게임 그러니까 카드 배틀과는 좀 다른 시스템을 채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마비노기 팬들이 있거든요. 팬층이 있거든요. 그 팬층뿐만 아니라 또 이 카드 게임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을 또 공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기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핀콘의 엔젤스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거는 오프닝서부터 디아블로랑 똑같아요. 예. 너무 똑같습니다. 그 인터페이스도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아 이건 별로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엔젤스톤이라는 거는 그냥 말하자면 이제 핵앤슬래시 게임이라 그래갖고 액션 RPG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눈앞에 있는 적을 RPG 형태로 때려잡기만 하면 되는 이런 그 게임이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같이 이제 모바일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RPG 장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디아블로를 많이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디아블로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라는 게 오프닝서부터 좀 보이는 게임이 엔젤스톤인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엔젤스톤만의 무슨 성장 시스템과 또 독특한 차별화된 무슨 게임성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보기에는 약간 좀 식상한 이런 그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해보면 또 다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예. 예,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시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넷마블의 크로노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개발자들이 유명하죠. 디아블로 개발해서 하셨던 분, 그 다음에 GTA 개발하셨던 분 이런 그 분들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원래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게임이 나오기 전에 개발자들로 마케팅을 하면 그 게임은 재미없어요. 예. 그런데 크로노블레이드를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엔젤스톤보다 크로노블레이드가 조금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게임성 자체가 일단은 크로노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아이템 파밍에 좀 집중하는 것보다 일단은 본인이 직접 콤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이 크로노블레이드만의 좀 특색 있는 이런 측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어떤 콤보를 편집을 해가지고 어떤 그 특정 보스를 레이드하는 이런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 그러고 그리고 장비의 업그레이드는 게임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경험치를 쌓으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하니까 예, 크로노블레이드만의 또 특색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거는 이 유저들 간에 콤보를 편집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크로노블레이드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 가지로 이제 크로노블레이드는 본인이 룬 작업이라든가 혹은 뭐 콤보의 배치를 바꿔서 자신만의 콤보를 만들 수 있는 게 크로노블레이드의 장점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따로 이제 앱을 개발을 해서 크로노블레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콤보 레시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유저 간에 거래를 하게 해가지고 또 마켓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크로노블레이드에서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우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오셨는데
크로노블레이드는 넥슨이 레이븐 이후에 또 최고의 네. 어떤 기대작으로 넷마블. 아 죄송합니다 넷마블이 최고의 기대작으로 네. 예, 생각을 하고 있는 게임이고요. 제가 공부를 안 했네요. 예. 아니 아시는데 말이 험나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제 이름도 헷갈리시는데요. 예. 뭐 아직까지 온라인 게임 온라인 예.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은 또 실질적으로 그 어떤 사용자들 그러니까 이용자들 네. 유저들의 어떤 그 요구 사항들을 또 적극적으로 또 반영하는 형태들이 가능하죠. 게임에서. 그래서 그렇죠. 아마 지금 또 죄송합니다. 예. 네. 주혜 씨가 아, 승훈 씨가.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나도 이럴 줄 알았어요. 아, 이런 표현을 당하려니까요. 슈. 예, 승훈 씨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들도 일정 부분 또 전달, 아마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 일정 부분 또 아마 반영을, 예, 반영이나 또 뭐 참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도타를 중계를 했었는데 도타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예. AWS 장르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예. 도타 같은 경우는 팬들이 직접 그 아, 영웅들의 코스튬을 만들어서 마켓에다가 내다가 팔고 예.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의 일부를 게임사와 나눠갖는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크로노블레이드라든가 혹은 엔젤스톤에서 따로 이렇게 마켓을 만들어서 이제 팬들이 직접 커스터마이징한 어떤 그 코스튬이라든가 혹은 콤보 시스템 예. 이런 것들을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게임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예.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노블레이드를 직접 이제 체험을 한 분의 어쨌든 기사를 보니까 예. 그렇게 이제 뭐 과금에 대한 혹은 뭐 아이템에 대한 이런 그 요구치가 굉장히 낮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 설정 자체도 이제 크로노블레이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약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런 게임은 굉장히 질려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엔젤스톤보다는 현재까지는 크로노블레이드가 조금 더 잘 나온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모바일 게임 출시 후 인기를 좀 실감케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전 등록 이벤트. 인데요. 사전 등록 이벤트 뭐 지금까지 사전 등록 이벤트에서 주목받았던 게임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1월 달이었는데요. 넷마블 게임즈의 모두의 쿠키 사전 등록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저 알죠. 100만 명. 예. 100만 명이요? 근데 사전 등록이라는 개념이 저는 예.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예. 뭔가요? 사전 등록, 예. 이 게임을 하고 싶다라고 등록을 하는 거라는 클로즈 겁니까? 베타, 그러니까 정식 서비스 이전에 네. 예, 사전 등록을 받아서 온라인 게임으로 이야기하면 클로즈 베타 테스트. 예. 그러니까 네. 사전 등록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식으로 게임 서비스 한 이후에 들어오는 유저들의 숫자가 아니고요. 그 전에 게임 회사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사전 등록을 받습니다. 네. 이때 쿠키 모두의 쿠키가 100만 정확히 우리 차보경 아나운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다음에 스마일 게이트의 모바일 게임이었는데요. 드래곤 페이트가 6일 만에 사전 등록 한 15만 정도 돌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넷마블의 레이븐 이제 워낙 히트 올 상반기 아마 가장 히트한 게임으로 기록이 되는데 얼마인지 청경 아나운서 또 아실 것 같은데 레이븐은 잘 모르겠어요. 사전 네. 등록이요? 예. 네. 그것도 한 100만 하지 않았을까요? 100만은 안 됐을 것 같아요. 50만? 아, 50만? 예. 예, 50만이었죠. 네. 예. 그러니까 모두의 쿠키 100만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50만 명이 사전 등록, 그러니까 사전 등록한 걸 보면 어느 정도 좀 히트를 예감할 수 있는 아무래도 그 관심도라든지 그렇죠. 아, 이 정도 어느 정도 좀 롱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흥행이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50만 명이 사전 등록을 해서 최고 매출 1위를 찍은 레이븐을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레이븐 그리고 이제 뮤 오리진 이런 RPG 게임 이후에 이제 드디어 댄스 게임이 인기 탑10 순위에 올라왔는데 댄스업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건 이제 대만의 게임 드리머라는 개발사에서 만든 게임인데 뭐 나름 현지화 로컬라이징이라 그러죠. 한국 현지화를 잘했어요. 번역도 다 한글로 다 들어가고 근데 이 중국 센스로 폰트를 넣다 보니까 예. 굉장히 조잡합니다. 알록달록하게 아주 폰트도 유치찬란하게 돼 있긴 한데 글자는 다 알아볼 수 있게 잘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케이팝을 많이 넣었어요. PC 온라인에 오디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오디션 오디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거의 다 케이팝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그냥 인기 음악들 들으면서 오디션 같은 게임을 모바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죠. 중국에서 오디션이 네. 대박
낫죠. 그, 네. 흥행을 터뜨리면서 네. 아마 그걸 노렸을 것 그쵸. 같다. 그대로 그 유저들을 노렸을 것 같다. 거의 베껴서 만들었는데 예. 지금 얼마 전에 한비 소프트하고 YG에서도 발표를 했잖아요. 예, 예, 예. 모바일 오디션을 만들겠다. 예. 이미 늦으셨습니다. 좀 더 빨리 하시지. 늦어가지고 이미 지금 댄스업이라는 게임이 거의 이제 네 순위를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노리고 있는 게 e스포츠 쪽 진출을 노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댄스업으로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 대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일단은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제 7개국 그 중에 이제 대표 선발 팀들을 뽑아가지고 8개 팀이 세계 대회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올 여름에 댄스업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댄스업을 제가 해보지를 않아서 뭐 e스포츠화가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댄스나 혹은 음악 장르를 통해서 e스포츠화를 시도를 하고 대회를 한 적은 있거든요. 근데 소리 소문 없이 막 사라지고 그냥 마니아층들만 와서 그냥 몇 명 즐기다 가는 이런 정도였었는데 댄스업이라는 데가 e스포츠화를 추진을 한다라는 걸 보니까 아, 돈을 많이 벌긴 많이 벌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뭐 흥행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안전하는데? 예. 댄스게임은? 댄스게임은 그냥 보는 사람이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는 사람만 아. 재미가 있고 보는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이 아 되게 잘 누르는구나 이런 정도 이외에 느낄 만한 게 없잖아요. 누가 더 정확하게 빠르게 누르느냐 이런 것 이외에 딱히 뭐 재미를 느낄 만한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e스포츠화를 해서 그렇게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차별화된 자신들만의 계획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e스포츠화를 또 추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뭐 그렇습니다. 예, 유저들의 참여를 좀 참여를 시켜서 네. 그러니까 게임을 더 좀 더 붐업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케팅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러면 6월은 모바일 게임 출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최후의 강자를 좀 점쳐보는 시간 한번. 예. 네. 뭐 저는 뭐 미리 말씀드렸지만 크로노블레이드가 제일 셀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엔젤스톤 같은 경우는 물론 게임은 이쁘게 잘 뽑힌 것 같은데 그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런 어떤 그 게임을 하기도 전에 느껴지는 지루함을 게임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차별화된 컨텐츠로 유저가 극복을 하게끔 만들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TCG 장르는 제가 개인적으로 즐기는 장르가 아니라서 뭐라 코멘트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마비노기 같은 경우는 그 시리즈 자체가 워낙 이제 골프 팬들도 많고 또 꾸준하게 또 재밌게 즐겨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제 중방 이상은 좀 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주행 씨는 저는 지금 사실 여기 다 소개시켜드린 게임들 너무 대작이거든요. 큰 회사 나오고 예. 저는 이런 회사가 성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뭔가 하나가 딱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인디게임이 하나가 빵 뜬다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중소 게임 개발사들이 좀 이제 한 좀 늦게라도 하나가 빵 터져가지고 탑10 순위에 빡 올라오는 그런 걸 기대합니다. 그게 가장 이제 환상적인 거겠죠. 예,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죠. 게임 창조 오디션 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이제 게임 창조 오디션에서 정말 천재적인 어떤 프로그래머, 게임 개발자 혹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아, 이런 어떤 대작 게임을 정말 적은 자본으로 적은 인원으로 누르는 이런 그 드라마틱한 상황이 제 입장에서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게임에 대해서 항상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맨날 똑같은 장르고 똑같은 스토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그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타입이라서 예, 그런 분들이 나와서 좀 참신한 게임을 선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자금 지원 같은 거라든지 뭐 사무 공간이라든지 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주어질 텐데 그런 곳에서 정말 제대로 된 정말 창의적인 게임 예, 말 그대로 창조적인 형태의 게임 그렇죠. 예, 이런 게임들이 좀 나와서 대형 퍼블리셔가 아닌 직접 서비스를 통해서 성공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네.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좀 걱정인 게 그 대회 심사위원들을 보니까 예. 다 거대 그 게임사더라고요. 예. 좀 괜찮다 싶으면 또 인수를 하지 않을까요? 뭐 그러겠죠. 그렇죠. 거나 예. 네. 뭐 메이저 회사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네. 예,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좀 보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M&A에 들어가는 뭐 이런 상황이어서 그게 계속 그 반복되는 상황이면 사실 창의적인 게임 개발사가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 이런 구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건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뚫고
그래도 이제 그거를 뚫고 성장하고 또 이렇게 게임을 내놓는 이런 그 꾸준한 이런 창의적인 그리고 도전적인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단일 회사가 작은 회사가 정말 상당히 큰 회사로까지 가는 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처음 시작은 작았지만 지금 전 세계 어떤 페이스북 유저들이 페이스북을 즐기는 이런 회사들이 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그런 개발사가 작게 시작했지만 쭉 갈 수 있는 이런 개발사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이상론인데요? 그럼요. 네. 유토피아 같은. 자, 주행실입니다. 승원. 아, 죄송합니다. 이승원입니다. 아, 예. 네. 저희 이름표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있을게요, 제가. 우리 자보경 아나운서는 어때부터 하반기 좀 네. 기대할 만한 게임으로. 네, 저도 그 넷마블의 크로노블레이드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또 네이버와 넷마블의 두 번째 작품이잖아요. 맞습니다. 또 마케팅을 또 협력해서 한다고 해서 또 마케팅도 잘 되고 유저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또 성공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가드 오브 하이스쿨,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번에 또 출시할 게임인데 저번에 출시한 YD 온라인의 또 가드 오브 하이스쿨도 지금 계속 꾸준히 매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또 나올 신작이 같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상태로 나오면은 절대 시너지가 발생을 안 할 겁니다. 그거는 테스트 단계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테스트 단계에서 고쳐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서 예, 조금 약간 걱정이다 이런 겁니다. 그게 반드시 망해라 이런 게 아니라요. 네. 고칠 게 너무 많아요. 네. 예, 캐릭터 자체에만 너무 집중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투할 때 유저가 어지러움을 제가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저같이 이제 오랫동안 게임한 사람이 어지러움을 좀 느낄 정도라면은 많이 이제 고쳐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예, 그런 것들까지 뭐 개발자들이 저보다 훨씬 더 게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잘 고쳐서 수정해서 내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기대하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요. 아무도 안 물어보시고 이사가 얘기하고요. 네. 별로 이제 게임 쪽으로 네, 게임을 즐길 것 같지가 않으시고. 아닙니다. 저는 좀 불만이 있는 게 즐기지는 않은데, 네. 예, 그래도 어떤 뭐 분석이라든지 리뷰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은 꼼꼼히 제가 또 체크를 하니까. 아, 그럼요. 예. 예. 저는 우파루사가라는 그 NHN 엔터의 NHN 스튜디오 629라는 스튜디오가 있어요. 예, 여기에서 지금 모바일 대전 게임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게임인데 우파루사가가 사전 등록 이벤트에 59만 명, 60만 명 가까이 예, 최근에 그러니까 2일 날 그 이 숫자를 밝혔으니까요. 며칠 안 됐죠? 어쨌든 지금 반응은 저는 상당히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잘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네. 좀 기대가 되고요. 계속해서 그지들의 시선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업계도 삼켜버린 메르스의 공포입니다. 근데 메르스 때문에 좀 많은 게임계도 조금 타격을 입었어요. 예.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인파가 많이 몰린 이런 대회나 여러 행사가 많이 취소됐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 첫 번째가 넥슨이 서비스 중인 FPS 게임 서든 어택에서 현재 진행 중인 PC방 이벤트 및 PC방 전국 대회 그리고 서든 어택 챔피언스 리그를 연기하거나 잠정 중단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MMORPG 블레이드 앤 소울의 오프라인 e스포츠 대회인 불소 토너먼트가 일단 진행은 했어요. 예. 진행을 했는데 이 입장하기 전에 관람객들의 체온을 확인하고 손 소독을 꼼꼼히 하고 난 뒤에야 입장을 시켰다고 하네요. 또 마지막으로 e스포츠 협회에서는요 롤챔스나 프로리그에서 생방송 중에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는 뭐 자막을 넣는다고 하네요. 근데 아직까지 뭐 취소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그 행사를 좀 취소해야 된다라는 입장 한 50%고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행사가 뭐가 있겠냐라는 어떤 이런 의견들도 네. 한 절반 정도는 차지하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저는 약간 좀 후자 쪽에 속하는데요. 예, 예. 예. 예방을 위해서 뭐 손소독이라든가 뭐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은 하되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되는 거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예방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자체를 완전히 그냥 모조리 일단은 취소시켜 놓고 보자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눈치를 보는 쪽이 아닌가. 게임 관련 행사들 사실 정말 그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지금 차보경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정말 많이 지금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전부 다 지금 취소를 하는 상황이 더 저는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 승원 씨랑 좀 생각이 비슷합니다. 밖에를 다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따지면 뭐 대중교통을 그렇죠. 이용하거나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물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런 의미에서 행사가 줄줄이 취소가 된다면 사실 그 뒤로 다시 잡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행사들이 게임 외에 모든 행사들도 지금 다 뒤로 연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 게임 회사들 저기 특히 좀 큰 회사들은 지금 뭐 비상등이 켜졌다 뭐 이런 표현들도 지금 쓰고 있긴 한데요. 먼저 스마일드 게이트는 지금 마스크와 손 세정제 뭐 이건 네. 뭐 어떤 회사들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좀 빛을 하고 개인 위생에 좀 신경을 쓰자 라는 그 어떤 곳곳에 이제 그 문구들을 좀 붙여놨다라고 해요. 네. NC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그 열이 발생을 하면은 예. 체온계로 예, 재서 열이 특정 뭐 37.5도 혹은 38도 요 정도 이상 넘어가면은 1차적으로 이제 그 회사 내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큰 병원으로 옮겨준다라는 이런 내부 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 내 병원이 있고요. 의사가 아마 3분인가 4분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분들은 NC의 직원인 거죠. 좋은 회사예요. 예. 그래서 직원들이 일하다가 혹시 감기나 뭐 이렇게 좀 어디가 아프다거나 이랬을 때는 가가지고 진료를 보고 또 쉴 수도 있는 이런 공간들이 이제 마련돼 있는 회사가 NC 소프트고요. 그렇습니다. 열감지 센서도 구입해서 또 배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야, 이건 무슨 저기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에 나오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지금 현재 메르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또 웃긴 게 메르스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게임들도 요즘 있습니다. 예. 예. 그 중에서 가장 또 대표적인 그 모바일 게임이 전염병 주식회사라고요. 이게 모바일로 아마 몇 년 전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한 2009년도 2010년도 이쯤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모바일로 워낙 히트를 치다 보니까 예? PC판으로 컨버전이 돼서 또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예, 전염병 주식회사라 그래갖고 이제 전염병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인류의 항쟁 이런 게 아니라 전염병을 확산시켜서 인류를 말살시키는 게 전염병 주식회사의 목적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유저들이 그걸 하고 나서 다 클리어하고 나서 느끼는 거는 전염병이라는 게 이런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런 걸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팬데믹이라는 게임도 있잖아요. 예, 팬데믹 같은 경우는 이제 보드게임이고요.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이 아닌 보드게임인데 방금 말씀하신 게임이 이건 반대 전염병을 막자라는 취지로 보드게임이 나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원 그리고 과학자, 위생병, 뭐 건축가, 운항관리자 이런 식의 7명의 전문가를 영웅으로 두고서 2명에서 한 4명 정도의 플레이어가 보드게임을 같이 즐기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이건 좀 특별한 게 일반적으로 보드게임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 간의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승패를 가리는 게임인데 얘는 이제 모든 플레이어가 협심해가지고 전염병을 막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승자가 없이 모두가 이기거나 모두가 지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게임이죠. 재밌겠네요. 요거 팬데믹. 네,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국에선 인기가 많고요. 우리나라는 몇몇 이제 보드게임 매니아 분들만 알고 계시는데 한글로 하도 돼가지고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평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독특하다. 협심해서 하는 보드게임은 이게 처음이다. 그런 식으로 평이 있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있는 게 승패를 가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플레이어들끼리 좀 의의가 상하거나 뭔가 좀 다툼이 있거나 그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되려 협심해야 되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더 많이 생긴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그렇죠. 평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고. 의견이 잘 안 맞는데요. 여러 사람이 이제 한꺼번에 공동된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 의견 충돌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 자체가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의견 충돌 자체도.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좀 독특한 패턴의 카드 게임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뭐 개인적인 취향은 전염병 주식회사 취향입니다. 좀 약간 좀 이상한 그러니까 전염병의 박테리아부터 출발을 해요. 박테리아부터 출발을 해서 그 박테리아를 키워서 거대한 전염병으로 만들어서 중국 침공하고 뭐 이렇게 한국 들렸다가 일본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게임인데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고 박테리아고 전염병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약간 독특한 시선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바일 게임으로 굉장히 사랑하셨던 게임입니다.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볼까요? 메르시를 대체하는 게임 업계의 어떤 자세?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철저하게 누가 봐도 좀 심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는 듯한 포지션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조건 이제 게임 방송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는 게임 방송을 이제 하는 사람이고 중계를 진행하는 진행자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아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 위생에 좀 신경을 많이 쓰게끔 실제로 이제 뭐 게임 방송 쪽에서도 이제 관객들을 모아야 하니까 예. 네, 게임 방송 쪽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신 예. 그 개인 위생 예. 그거는 메르스뿐만 아니고 그냥 평소에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사무실이라는 공간이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예. 근데 다 사무실에서 근무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가 한 명 감기에 걸리면 돌아요. 그렇죠. 맞아. 저 전에 있던 데도 감기 잘 걸리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1년 동안 2, 3개월에 한 번씩 감기가 돌아요. 근데 감기라는 게 별로 이제 좀 위험성이 없다라고 다들 인식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기침하고 이걸로 또 남의 마우스 막 만지고 이걸로 또 옆에 가서 막 키보드 치고 그거 울마버려요 바로. 야, 돌겠네요 진짜. 네, 진짜 돌아요. 감기도 돌고 나도 돌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평소에도 감기 걸리면 마스크 쓰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 해야 돼요 무조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모든 바이러스의 바이러스 질환의 출발은 감기 증세에서 출발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감기 그냥 감기야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굉장히 철저하게 조심해서 그 바이러스를 남에게 옮기지 않는 정도의 어떤 그 위생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새롭게 바뀐 코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뭐 저는 그지 333이 없어져서 굉장히 좋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아마 그지를 알고 싶다는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코너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러면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그지를 알고 싶다로 발전을 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주행 씨는요? 저는 그나마 제가 단독으로 카메라 잡을 수 있던 그지 돋보기 없어져가지고 예. 아쉽긴 합니다만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많이 더 해서 분량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멘트가 지난주에 한 약 대략 한 30% 정도가 줄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한데 예, 나름대로 이제 살기 위해서 몸부림 치시는 분이니까 다음 주에 활약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차범위 아나운서. 네, 아유, 저는 근데 좀 바뀐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패널들이 또 직접 자료를 준비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는데 조금 더 깔끔하게 지난주보다 정리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거나 저희한테 또 저희가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요. 저희 헝그레이브TV 그지를 알고 싶다 게시판에 글 좀 남겨주시면 저희 감사하겠습니다. 100번 참고하도록 할게요. 예, 그럼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파워 인터뷰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게임계 다양한 인물을 만나 파워 넘치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의 주인공은 도탑전기로 유명한 가이아 모바일 코리아 강수원 매니저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헝그레이브TV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의 말씀 전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헝그레이브TV 시청자 여러분. 가이아 모바일에서 매니저를 맡고 있는 강수원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완전한 육성 1화에서도 한번 출연했었는데 다시 한번 뵙게 돼서 반갑고요. 도탑전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도탑전기, 중국을 넘어 아시아를 강타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네. 예, 뭐 상당히 많은 또 유저들이 국내에서도 좀 즐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시즌2가 시작됐죠? 네, 지금 시즌2를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예, 시즌2에서 시즌1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 일단 시즌2는 시즌1과 달라진 점은 각성 시스템인데요. 각성 시스템은 기존에 있던 영웅들의 새로운 스킬을 추가해주고 영웅들의 외형 자체도 아예 새로운 모습을 바뀌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유저들도 좀 더 흥미를 가지게 되고 다양한 전략과 조합을 가지게 될 수 있고요. 그 후에도 또 이제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영원한 꿈이라는 컨텐츠가 추가됐고요. 이거는 뭐 길드 단위로 대결을 할 수 있는 컨텐츠라고 볼 수 있는데 보스들한테 피해를 주는 컨텐츠인데 이거를 이제 길드 단위로 데미지를 누적해가지고 서로 길드 간에 어떤 길드가 더 많은 데미지를 줬나라고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로 인해서 뭐 새로운 그 후에도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준비되고 있으니까 시즌 2를 좀 더 기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시즌 1 네. 게임을 즐겼던 유저들의 어떤 의견, 네. 그것도 요구사항 뭐 이런 네. 것들을 좀 반영해서 시즌 2를 또 준비한 측면도 있나요? 일단 우선 시즌 2는 시즌 1 때 좀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뭐 쓰는 영웅만 쓴다, 뭐 안 쓰는 영웅들이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각성 시스템이 추가가 된 거고요. 예.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안 쓰던 영웅들도 많이 쓰게 되고 그 영웅들로 뭐 좀 더 다양한 전략도 나오고 던전 플레이하고 던전을 공략하는데 좀 더 재미를 느끼게 되고 다른 유저들과 이제 PVP를 할 때도 좀 더 다양한 전략,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런 점을 생각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예, 유저들의 요구를 뭐 다 반영을 할 수 없지만 네. 그래도 최대한 좀 반영하려고 했던 네, 부분이 맞습니다.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시즌 2를 또 그 접하는 유저들의 반응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유저분들이 기존의 시즌 1까지만 했을 때만 해도 유저분들이 좀 더 게임이 지루해지지 않나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시즌 2가 시작되면서 계속 이제 새로운 컨텐츠도 추가되고 뭐 각성도 추가되고 하면서 이제 뭐 아예 새로운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고 유저들도 그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가이아 모바일 하면 도탑전기 네. 뭐 이렇게들 알고 계시지만 네. 또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이 있잖아요. 네, 지금 가디언즈 배틀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게임 뭐 장점 또 뭐 같은 점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도탑전기와 가디언즈 배틀은 기본적으로 액션 카드 게임이라는 타이틀은 똑같은 게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도탑전기는 예전에 중국에서 1년 이상 서비스를 했던 게임이고 그걸 이제 한국에서 다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완성도가 높고요. 가디언즈 배틀은 중국에서 아직 서비스를 정식적으로 하지 않은 게임이고 한국에서 지금 거의 최초로 정식 서비스 시작한 게임이라 가지고 완성도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데 대신 그 게임 자체가 좀 더 화려하고 게임 내 캐릭터들도 좀 더 아기자기한 모습이 있어 가지고 가디언즈 배틀도 도탑전기와 같이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뭐 두말할 뭐 어떤 설명이 필요 없죠. 유명한 네. 도탑전기. 네. 중국에서 한국 쪽으로 그 퍼블리싱 네. 한국에서 퍼블리싱 시작한 게 언제쯤이죠? 네, 이제 도탑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 11월에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예. 그 후에도 이제 저희 가디언즈 배틀은 올해 4월에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랬군요. 흥행의 어떤 척도를 알아보려면 서버 네. 대수로 이렇게 네. 좀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어떤 서버의 개수 또는 네. 한국에서의 서버의 개수도 좀 궁금한데요. 중국에서는 지금 몇 대의 서버를 누리고 네. 계시죠? 일단 들으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약 1300개가 좀 넘는 서버를 운영하고 있고요. 1300개요? 네, 지금 예. 1300개 정도 가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지금 38서버까지 오픈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서버를 조금씩 조금씩 더 늘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유저분들께서도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서버를 계속 늘리고 있고요. 지금은 38서버지만 앞으로도 뭐 더 많은 서버를 오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유저들의 반응이 실질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은 네. 것 같아서 아마 기대를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자, 첫 번째 풍문입니다. 강수원 매니저는 가이아 모바일의 숨은 실세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자, 전설의 저그 강도경 감독을 비롯해 국회의원이신 김광진 의원, 네. 또 1인 개발자로 상당히 그 유니티 전도사로 유명한 네. 예 지국환 씨, 네.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 파워 인터뷰에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가이아 모바일에서 대표 혹은 또 뭐 이사급이 이렇게 네. 나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 강수원 매니저가 나오셨단 말이죠. 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뭐 저희 회사에 실세라서 나왔다고 하기보다는 예. 대표님이 좀 아무래도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예. 제가 이제 저희 팀장님의 요청으로 인해서 팀장님이 나가서 열심히 좀 하고 와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떠밀려서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저희 팀장님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혹시 출연해 본 경험이 있어요?
저 예전에 완전한 육성 1화에 잠깐 출연했었습니다. 아, 그러셔가지고 지금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떨림이 없으신 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많이 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떠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강수원 매니저님 보니까 얼굴이 상당히 예,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좀 네. 아이돌 같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그래서 회사를 대표할 만한 예, 마스크를 가지고 계셔서 네. 나가서 인터뷰를 좀 해라 이런 이야기는 혹시 없으셨나요?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예.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회사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회사에서 제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희 회사에서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다 비주얼적인 측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들 다 비주얼이 좋으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꼭 가서 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풍문입니다. 네. 가이아 모바일은 헝그리 앱에 이를 갈고 있다. 이런 소문이 아주 장안에 바닥에 네.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는 뭐 헝그리 앱에 이를 갈거나 하진 않고 있고요. 오히려 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네. 간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표면상으로 네.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질문을 드린 네. 건 도탑리그를 이제 헝그리앱에서 진행을 했었고 뭐 여기까지는 네. 되게 좋은 거죠. 네, 네, 네. 예, 완전한 육성이라는 프로그램 아까 출연하셨던 프로그램이라고 네. 하셨는데 이제 1회 출연하셨다고 했는데 네. 여기까지도 상당히 좋습니다. 반면 네. 게임설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네, 예전에 예. 즐겨봤습니다. 게임설에서 상당히 음해를 도탑전기에 네. 대한 음해를 한 부분 방송 혹시 보셨나요? 네, 원래 또 즐겨봤던 프로고 예. 저희 또 게임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예. 또 찾아서 본 것도 있고 한데요. 예. 오히려 거기서 게임썰에서 저희 회사 게임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안 좋다고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마케팅 그런 마케팅 효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헝그리 앱과의 관계는 뭐 이제 상당히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헝그리 앱과 함께 뭐 가이아 모바일 쪽에서 같이 네. 또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우선 저희가 예전에 제 1차 최강 길드 대전을 헝그리 앱 TV와 함께 했었기 때문에 예. 함께 했었고 거기서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은 헝그리 TV랑 같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풍문입니다. 도탑전기 인기 수명 다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까? 일단 도탑전기가 시즌 1 막바지에는 좀 유저분들께서 좀 재미가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즌2를 시작하면서부터 뭐 각성이나 새로운 콘텐츠가 많이 추가되면서 유저분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 지금 중국에서도 보면은 1년 넘게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수명이 다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직까지 수명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대부분 뭐 6개월 혹은 또 1년 막 길어야 1년 정도 이렇게 모바일 게임 사이클이 상당히 좀 수명이 좀 짧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네. 시즌2를 또 시작해서 계속해서 더 사랑을 받는 게임으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시즌2를 지금 서비스 중인데 시즌1에 비해서 뭐 어떤 기대하는 바 또 회사 내부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즌2를 서비스하면서 시즌1 때 많이 이제 떠나셨던 유저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새로운 분들도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또 저희 이제 시즌2를 서비스할 때 시즌1 초기 때만큼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만큼 많은 유저분들도 많이 와줬고 그만큼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뭐 상당히 좀 행복한 네. 네, 회사 뭐 어떤 구성원으로서 또 입장에서 보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네. 것 같아요.
어쨌든 부럽기도 합니다. 예. 어떤 유저들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는 네. 예,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다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네. 도탑전기 또 가디언즈 배틀 외 가이아 모바일 뭐 다른 게임 뭐 개발도 하고 계실 네. 것 같은데 예, 혹시 신작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신 적도 있나요? 아니면 뭐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뭐 일단은 저희가 새로운 게임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예. 정확한 정보는 저희가 아직 공개는 한 거 없고 예. 일단 도탑전기랑 가디언즈 배틀은 TCG 장르인데 이번에 새로 저희가 준비하는 게임은 AOS 장르고요. 예. AOS 장르가 일단 핸드폰에서는 좀 모바일 환경에서는 사용하기가 불편한데 그만큼 저희가 모바일 환경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가지고 있는 게임이라서 많은 유저분들께서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에서 처음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네요? 네, 지금?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 게임 서비스 일정, 뭐 향후 일정, 뭐 좀 더 네. 디테일하게는 이야기 안 해주실 것 같고 네. 언제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작 게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국내 유저들이? 일단 우선 저희 올해 말쯤에 서비스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단 이거는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올해 말에 맞춰서 서비스해가지고 많은 유저분들께서 게임을 즐기실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탑전기 또 가디언 배틀 네. 외에 또 다른 네. 가이아 모바일의 게임을 올해 연말 가기 전 예, 뭐 네. 빠르면 예, 네, 이르면 빠르면. 네, 이 정도에는 또 게임을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함께한 소감 네. 어떠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완전한 육성 때도 한번 왔었는데 그 후에 두 번째 오는 건데 예전보다 많이 뭔가 스튜디오 분위기 자체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좀 더 이것저것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자주 찾아가지고 시청자분들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인터뷰 해주신 가이아 모바일의 강수원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